안녕하세요. 그냥 아는 여자 미라클입니다. 뉴욕에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드는 이곳은 바로 평택에 위치한 메인스트리트라는 카페입니다. 위치는 평택항 근처이고 서희대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가볼 만한 곳 평택 메인스트리트를 소개합니다. 뉴욕 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초고층 빌딩의 벽화와 타임스퀘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말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둘러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1층부터 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베이커리가 진열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패밀리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없네요. 베이커리 카페답게 빵, 케이크, 쿠키 등이 다양하게 쇼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메인스트리트라는 카페 이름처럼 바닥에는 횡단보도, 이정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층은 가든카페, 올드타운바, 팝스트리트 등 컨셉별로 꾸며져 있어서 취향대로 골라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계단과 천장까지 그래피티 가득한 포토존이 있어서 멋지게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교가 보이는 3층은 2D 컨셉이었는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까지 모두 그림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인테리어였습니다. 4층은 석양이 이쁘기로 소문난 루프탑 포토존입니다. 2021년에 문을 연 이곳은 배우 정준호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다녀간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눈이 즐거운 볼거리도 많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으신다면 평택 메인스트리트를 추천합니다.